저희는 지금 다누리 아쿠아리움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얘들아, 여기 다누리 아쿠아리움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들어가서 봐야죠. 맞춰보세요 한번. 뭐가 있을까요? 문어? 자, 아쿠아리움 입구는 저쪽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바닥에 물고기로 표시가 돼 있네요. 어? 여기지. 여긴 한국, 중국, 일본 쏘가리가 있고 멸종 위기, 천연기념물 어류가 있대.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쏘가리래. 쏘가리 저기 있어. 어, 진짜 크다 근데, 그치? 엄청 큰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아빠 이쪽 황쏘가리야. 어, 얘네들은 황쏘가리야. 어, 되게 이쁘게 생겼어. 얘네가 황쏘가리인데 천연기념물이야. 어, 여기들 다 천연기념물이네. 얼음치. 아, 얼음치. 열무거. 열무거. 다 천연기념물이에요. 어, 얘가 또 먹어. 나 때려줘. 아빠, 얘 멸종위기 약속 먹는 글이야. 너 멸종위기래. 아빠, 여기 있다. 멸종이야. 어. 얼룩새 코 미꾸리. 얘도 멸종위기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봐봐. 어, 자, 막 모래 파고 있어, 쟤. 진짜 신기해.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어류 총 29종에서 9종을 전시하고 있대. 자, 우리 그러면은 다른 데로 가볼까요? 터치풀이래.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손을 넣어도 되는 곳인가 봐. 아, 도망가네요 물고기들이. 대박. 아빠, 너 이거 안에 들어가 볼까? 얘 누군지 알아? 뭐? 어? 뭐? 얘 누군지 몰라? 응. 상어야? 어? 피라니아? 어, 피라니아는 어떤 물고기인지 아나요? 몰라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뼈하고 가죽만 남기고 다 뜯어 먹는데. 들어가 볼까?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근데? 눈도 빨개. 오. 얘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하다. 아빠 이렇게 피라니아 가까이서 본 적 처음이야. 들어가봐 볼게. 무서운 건 아니야. 얘들아, 피라니아 옆에 거는. 아. 옆에 거는 너무 많아. 얘는 혈액무. 얘는 관상어래. 자체 번식을 못한대. 자연에서는 살지 못한대. 신기하다. 어, 얘 되게 웃게 생겼어. 왜 이렇게 웃게 생겼냐? 귀엽다. 우와. 물 속에 있는 것 같아. 오, 진짜 물 속에 있는 것 같아. 들어간다. 우와. 안에서 한번 찍어볼까? 오. 아빠. 어, 왜? 여기도 있어. 우와. 여기는 뭐야? 여기 엄청 큰 수족관인가봐 여기는. 아빠, 여기는 상어 있어. 침대. 어, 진짜 얘들아 진짜 상어 있어. 대박이야. 어디인데? 저기 얘가 상어잖아. 제가 상어 상어랑 저기 물고기랑 같이 있어요? 아빠. 제가 철갑 상어 아니야? 철갑 상어처럼 생겼는데. 아빠, 철갑 상어 맞아. 봐봐, 그치? 철갑 상어 맞지? 엄청 많은 이 물고기들이 모여 있잖아. 이거 장관인데 장관? 이야. 상어. 상어. 약간 너무 커요. 여기는 피라미드 돌고기랑 물개랑 청동개랑 동가리랑 민물 굉장히 많은 종이 있대요. 아니. 여기는 지하 2층인데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친구. 오. 와. 이 뭐야?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와. 진짜 커. 저 안에까지 다 꼬리가 올라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와. 와. 얘가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네. 얘가 방어 하고 생각한 것 같아. 알비노 송어래. 알비노는 게 뭔지 알아?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데 이 멜라닌 세포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형이거든?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하얀 느낌이야. 알비노. 알비노 송어도 있었구나. 근데 모래 속에 있는 애들 뭐야? 어? 뭐야? 유지야, 여기 나와. 되게 웃긴 거 있지? 우와, 뭐야? 뭐지? 얘 진짜 신기하다. 뭐지? 혹시 왜? 이거 구독자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저 속에 숨어있는. 아니, 뭐지? 아니. 어? 얘네들 문이 다 신기하다. 자기한테 위협을 가하면 저 꼬리로 독침을 발사한대. 독침을 발사가 아니고 독침을 세워서 보호한다는 거구나. 어? 다 독가시야. 독 있는 거네. 아, 그렇다. 레드폴디, 펄가오리. 세 마리가 갑자기 모였어. 노는 건가? 삐졌다. 아빠 삐졌다. 아, 누구? 얘. 아, 쟤 삐져서 갔어?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어?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봐봐요. 어? 헬로. 어? 너무 커.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되게 왔다 갔다 거려요. 얘들아, 여기가 바로 고대어종이래. 고생대 생태정원과 세계의 고대어종. 얘네 코가 엄청 뾰족해. 아빠, 거북이 움직인다. 우와. 고대어들은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다. 봐봐, 너 이거 봐봐, 여기 앞에 봐봐. 거대 담수어. 와. 여기 물고기들이 다 큰 것밖에 없어요. 그치? 신기하다. 우와. 와, 여기 앉아서 볼 수 있나 봐. 아빠, 우리 한국에서 이거 극장 같아, 극장. 응, 맞아. 위로 올라가면은 양서 파충류, 파충류들하고 시발도 짙다. 그리고 낚시박물관 뭐지 이게? 가볼까 한번? 그래. 엄청 무서운 뱀이 있어요. 이 뱀은 자기 동족도 잡아먹는데. 어딨어?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는 것 같아. 어디? 언니가 보여. 어? 그러네, 여기 숨어있네. 와. 가짜 같아, 그치? 가짜인데? 저 진짜야. 저 진짜 살아있는 거야, 지금. 왜 입을 벌리고 있어? 저기 입에 들어오면 입을 딱 닫지, 이제.
무섭게 생겼네요. 아이고. 예주가 기다리던 거기다. 쇼다의 전시관. 아버지 한번 봐봐. 어, 예. 얘 예, 여기서 뭐해? 너무 귀엽다. 너희가 사는 놈으로 이렇게 해줘. 그래? 여기가. 근데 여기 누구 살아? 수달 사는데요? 여기는 낚시 박물관이래. 낚시 도구들이 전시가 돼 있나봐. 여기는 낚시는 못하고 낚시 박물관 이런 낚싯대 같은 게 전시가 돼 있어. 우와, 우와 낚시채요. 우와. 잡았다. 우와. 됐다, 이것을 잡았다. 이야. 우리 대결. 자, 이긴 사람은 그러면 저기 자판기가 있거든. 자판기를 뽑게 해줄게요. 준비 시작. 잡았다. 아~ 자, 둘 다 잘했어요. 자, 둘 다 잘했으니까 우리 저기 뽑기 한 번씩 할까? 네. 나 팔찌 할래. 팔찌 할 거야? 응. 이거 눌러? 어, 나온다. 와, 와, 귀엽다. 아빠 너무 복슬복슬해. 예콩이가 좋아할 만하네, 인형. 얘들아, 근데 아쉽게도 여기까지가 아쿠아리움의 끝입니다. 벌써 출구네요. 아, 아쉽네요. 근데 지금 예설이는 진짜 낚시에 빠졌어요. 언니 뭐가 제일 기억에 남고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수달 보는 거요. 그러면은 물고기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뭔가요? 수달이랑 그거. 그거 얘기하는 거 피라로프? 엄청 메기가 챙긴 거 피라로프? 아, 예설이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상어 보는 거. 상어 보는 거? 그 물고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물고기가 뭐야? 예설이도 재밌었어요? 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갑자기?